네, 백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시는 말씀. 김치 담그기 전에 정말 영어 밥절 같이 외워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따로국밥 자, 밥다 섞지 마시고 문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김치 담그시 다 끊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사 먼저 기본적으로 와요. 자, 하나님이 그렇죠? 은는 이가 그대로 오죠. 사랑하다. 사랑하사 이것을 과거로 표현해서 사랑하셨다로 옵니다.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그쵸? 그대로 와요. 러브도 그쵸? 그 다음에 뭐야? 너요, 나요, 사가요, 김치요. 저 세상이죠. The world 그대로 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개가 오는데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야. 나 사랑해. 너 따라 이게 아니라 이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연상 얘기가 한번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김장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양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남자 집사님들까지 이렇게 일손이 모자라서 같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리더하는 권사님 있잖아. 잘 담그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보고 똑같이 따라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양해를 잘 버무려가지고 너무 허옇게 하지 말고 잘해.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아, 남자 집사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내가 끝나고 쏟게 소다를 써던지 이렇게 잘하면 쏟게 비슷한 말이에요 연상 그걸 생각해서 정답을 제가 맨 마지막에 공개해드릴게요 이처럼 그 가운데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연상 단어 쏟아 그 다음 거는 두 번째는 연상을 뭘할수 있냐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자 집사님들이 이걸 막 이렇게 담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 권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딱딱딱딱딱 선을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너무 허옇게 하면 안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이란 차원 안에서 박스 안에서 그쵸?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 그걸 보여준단 말이야. 아 그렇군요. 따라하죠. 그쵸? 잘 모르시니까 따라한다고. 그 방식을 뒤로 빼요. 뒤로. 그죠? 처럼이라는 걸 뒤로 뺄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무척 사랑하신다. 주님이 그냥 사랑하신 게 무척 너무나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쵸? 사랑이 느껴지죠. 김치 사랑보다 더 느껴져야 됩니다. 그거를 뒤로 또뺄 수가 있죠. 그거 너무 쉬운 거라서 다알 거예요. 요거 세 개를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뒤에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정말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 사랑하시기는 대, 그쵸? 주셨어요. 누구? 그쵸? 뭘 김치를 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그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집사님들이 이렇게 막 하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막 배추 양념 버무린 거 있잖아. 그거 자꾸 막 흩어뜨리고 막 떨어뜨리고 막 해요. 떨어뜨리니까 이거 버릴까요?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거 막 옆에 묻어있는 거 그랬더니 버리긴 왜 버려? 권사님도 뭐라요? 아까우니까 다 쌀싹 삶고서 주워 담으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영어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 친구, 주어 담아서 이렇게 빨갛게 양념 묻히셔. 그것처럼 주어가 그대로 와야 됩니다. 누가 주셨어요? 그쵸? 정말 정성껏 배추 담그시 그대로 오십니다. 그쵸? 그렇게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주어 담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제가 연상했던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여기서 앞에 부분 제가 빈칸으로 낸 곳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거를 조금 감을 살려줘야 돼요. 정성스럽게 살려 갖고 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사랑하실 때는 when이야, when. 사랑하실 때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for가 옵니다. for 그렇게 한 다음에 문장을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for가 안 들어가요. 그냥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연상 거예요. 쏜다. 내가 쏠게. 열심히 일했어요. 쏘지요.
배처럼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배추 이렇게 이렇게 담그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뭐예요? In this way 나오셨나요? 마지막으로는 그저 정말 너무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 김치 사랑에 너무 그런 마음으로 so much 나오셨죠. 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으시는 분 있잖아. 너무 사랑하시는. 그거를 감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김치보다 좀 느껴가면서 만드셔야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고기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주시는데 영생이란 단어는 뭘까요? 저 제가 연상으로 가족끼리 여행하는데 막 이렇게 고속도로 가는데 터널이 있어. 근데 저 터널이 아니라 그 터널이 아니라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엄마 이 터널은 너무 길다. 끝이 없다. 계속 나오는 거야. 터널이 끝이 없는 거야. 그걸 연상해서 그대로 갖고 옵니다. 저 터널이 아니라 이 터널 그냥 갖고 와요. 그 뭐예요? 이 터널 라이프 갖고 옵니다. 이제 이 터널. 요렇게 외우시면 보너스까지 외우셔서 마지막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 담그시기 전에, 김치 완성하시기 전에 맛있는 밥절, 영어 밥절 외우시고요.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사랑 이처럼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 뿡뿡 사랑하시는 그저 사랑하시는 걸 느껴가면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